아이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많은 학부모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알리기 위한 캠프가 열렸습니다. 이가영 기자입니다. 2022 청소년 여름 성경적 세계관 캠프가 열렸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크리스천으로서의 삶과 신앙,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성경적 세계관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세대의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좀 올바르지 못하고 성경적이지 않은 세계관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가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캠프의 방향은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아이들한테 심어주어서 이 다음 세대 학생들이 이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번 캠프를 열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진행하는 캠프에는 울산대 이정훈 교수, 세븐에듀 차기령 대표, 영광회문교회 조대현 목사, 티플릿 인터내셔널 김원약 선교사의 강의로 진행됐습니다. 크리스천 청소년들이 성경적으로 입시를 정복하는 방법을 비롯해 시골에서 서울대간 목사의 공부 이야기, 크리스천 청소년과 메타버스 등에 대한 다양한 분야도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청소년들하고 학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사실 입시를 두려워하세요. 그런데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역사, 문화, 정치, 경제 이 모든 인문사회 분야의 지적인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모든 지혜와 명철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는 입시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으로 정복해버리잖아요. 뿐만 아니라 저녁 시간에는 청소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예배와 찬양의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이 캠프의 특별한 점은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영국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선교사거든요. 저희가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아이들 되기를 원하거든요. 저한테는 너무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던 이전의 지식을 다시 또 정리하고 또 약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받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I think that in the future, like this whole thing has been like a big help, and like to the point of view of how people are learning about Christianity. So I think one of the main things I want to do in the future is 혼란스러운 가치관이 등장하고 사라지는 시대에 다음 세대를 위한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